역함수랑 교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fx랑 x3승 3x의 제곱 4x 플러스 1. 이 친구랑 y는 x랑 교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넘기게 되면 이거 3 되고 완전 제곱 형태네요. 얘는 x 플러스 1의 3승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삼중근만 가지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다 그립시다.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만 만나고 fx가 뭐 증가하는 형태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fx가 생겼다면 마이너스 1에서 역함수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교점은 또 어디일까? fx랑 x3승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1 없애고 요거 넘기면 x의 3승 3x의 제곱 더하기 5x는 0이에요. x로 묶어보면 x제곱에 더하기 3x의 플러스의 5는 0이에요. 여기는 실근을 안 가지죠. 그럼 x0에서만 교점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그럼 여기랑 얘 연결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작네.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fxgx는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조금 fx가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fx가 요 정도고 gx도 요 정도고 그 다음에 fx랑 직선이랑 교점의 x좌표가 0이라 그랬으니까 0에서 만나니까 얘가 y좌표 1이 되는 요 직선이 1의 형태로 생겼을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 자, 도형 넓이 물어보는데 얘는 요 부분은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는 바로 구하면 되겠죠.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적분해서 얘는 두 배를 하면 반대편까지 계산이 가능한데 얘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곡선에서 y는 x를 뺀 거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fx에서 x를 빼면 fx에서 x 빼면 얘 남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고 1이니까 얘는 0에서 1까지 x3승하고 같을 테고 얘는 4분의 1이 되고 노란이 4분의 1이 된다면 이쪽에서 파란색 부분도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그래서 넓이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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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1이 되죠.